Times. 네, 기타 치기 전에 웨이트 트레이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즈 탑탑탑탑 좋다야 이거. 이 나중에 그 인트로 실수한 것만 모아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뇌를 너무 안 쓰니까 예. 한번 망가지면 예. 엉망진창으로 망가져요. 예. 그러니까, 한두 글자 틀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휴즈가 꺼져 예. 완전히. 어. 아 정말 신기해. 오늘 뭐라 그런가? 타타타타 이랬는데 아예 뇌가 정지해버리네. 아 근데 아, 이거는 근육이 정지할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무거워.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김현PD나 치는 거지 이거? 네. 예. 그렇죠. 요즘 뭐 맨날 뭐, 예. 뭐 200kg씩 막 대듭 뽑고 3대 그러는데. 합쳐서 한 300kg 들으셔야 이거 할 것 같은데 3대 지금 현PD님이 3대 지금 500에 거의 가까이 갔습니다. 아, 거의 380, 490 그냥 좀 운동 조금 잘하는 사람이 보통 몇이야? 한 250 정도 되나? 이게 뭐 그냥 기본적으로 운동 안 해도 좀 힘이 좋다 싶으면은 한 300 정도는 하시는 것 같고 300 어. 300 정도 들으셔야 어, 이걸 이걸 갖고 이제 네.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최소 3대 300이 필요한 기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은총 씨랑 같이 한번 했었는데 11월 말에 있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실버버스트. 네, 실버버스트 있었는데 그때 무게가 4.38이었고 오늘이 4.34니까 뭐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은총 씨가 이제 도돔이라는 한줄평을 주셨고요. 선생님은 내가 아는 깊은 소리. 네. 저는 검은 보화. 검은 보화가 이거 검은 보화. 네, 그때 새까맸죠. 실버 버스트 검은 보화. 아, 근데 멋있어요. 네, 82.67의 점수가 나왔었는데요. 선생님이 82, 제가 81, 은총 씨가 원래 좀 많이 주니까 네, 85. 85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은총 씨를 빼고 하기 때문에 약간 점수는 좀 살짝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오늘은 에보니 핑거보드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앤 골드예요. 네. 가장 멋있는 색상들만 모아놨어요. 바인딩이 아주 화려하고요. 레스폴, 이게 레스폴의 그거 아닌가? 그렇죠. 가장 고급스러운 네. 느낌의 네. 디자인입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삼중 바인딩이 쌍 바인딩이에요. 네, 삼중 쌍 바인딩, 블랙 앤 화이트 앤 골드, 아주 좋아요. 가장 좋은 거, 뭔가 네. 약간 우리가 뭐 흑금, 뭐 백금 하죠. 뭐. 이제 흑백금입니다. 흑백금, 예, 네, 최고죠. 강렬해요. 네. 자, 707, 707만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00cm. 무게는 4.34kg, 두께는 50에 54 나옵니다. 네, 배가 살짝 나죠. 네, 뭐 조감으로 보면 53, 54 언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예. 12프레트 뒤뜰레는 80. 피지컬은 거의 지난 시간과 거의 동일해요. 네. 네, 탑에는 투피스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에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 역시 마호가니고요. 예.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그로버 키드니 예. 헤드머신 골드 예. 튜너가 들어가 있고요. 오우. 너트는 코리안, 너비가 42.85mm. 예. 지판은 에보니의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고요. 스케일 길이 629mm, 오우.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픽업은 490R498T입니다. 컨트롤은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튜너매틱 브릿지에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스펙은 동일하고 그냥 색상만 달라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기타 돈 주고 산 것 같다, 야. 돈 주고 산 것 같다. 이렇게 우렁차고 꽉 차지 않습니까? 네. 안 아깝게. 아, 이거 진짜. 정말 돈 주고 산 보람 있는 네. 소리. 마샬.
이야, 이거 자동 연주 시스템인데. 좋아요. 내가 하는 레스폴 소리 그대로네. 습관합니다. 미끄러져, 미끄러져. 우와. 기타 잘 만들었다 진짜. 오이, 이게 700만 원이면 말 되나 이거? 그거 머피랩 1200만 원짜리를 안나 이상. 갑자기 머피랩 욕하고 있어. 월드컵 우승하면 이거 사야지. 안 사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하시네요. 네. 레드락 껴보겠습니다. 이 레드락도 경박하고 역시 마샬 게인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아우, 이거죠. 좋다. 깊은 소리에 압도되지 않을까요? 저 코러스가. 그러게요. 진짜 멋있다. 네, 최고다. 정말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 깁슨을 상징할 만한 네. 단 하나의 소리를 꼽자면은 바로 이 소리가 아닐까. 그 깁슨 종이 박스에도 이거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예, 그 뭐 SG 이런 거 안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대표냐고 하면은 예. 당연히 이쪽이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바로 락킹한 반주에다가 한번 네. 들어볼게요. E 마이너입니다.
제일 멋있다. 아, 이거죠. 최고다 최고. 아 좋네요. 기가 막히다. 멋있습니다. 야 이거 해야 되겠는데. 네, 이렇게 오늘 정말 멋진 진짜 멋진 레스퍼 사운드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블랙팬서 드리겠습니다. 블랙팬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검은 보화 이렇게 드렸었는데 네. 오늘 이 색상의 조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네. 우리 맨날 금보라 이렇게 하듯이 이걸로 네. 또 그냥 그 닉네임 만들어서 흑백금. 네, 야, 좋다. 흑백금 하겠습니다. 어떻게 블랙을 또 잘 뽑았어요. 네. 이렇게 색감해야지 멋있어. 그렇죠. 이렇게 먼지가 풀풀 앉아야지 진짜 예, 그 진가가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흰 먼지가 잘 보인다라는 거는 제대로 색감 맞는 거예요. 제대로 색감 맞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있잖아요. 뭐 미국 차가 까만색이 제일 멋있고, 일본 차가 하얀색이 제일 멋있고, 독일 차가 은색이 제일 멋있고, 그렇군요. 이태리 차가 빨간색이 제일 멋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각 나라마다 잘하는 색깔이 네, 있군요. 네, 네.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 국방색? 국방색. 네, 네. 모포색. 네,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하죠. 네. 애매하면 국방색이야. 애매한 색깔 참 잘 네, 만들어요. 네. 맞아요. 그 좀 뭐 칠할까요? 그래갖고 빨강에 올릴까, 파랑에 올릴까, 아이 국방색으로 칠해. 다 이런가 봐. 애매하면 국방색이야. 예. 또 한국을 대표하는 컬러 있잖아요. 옥상 그린이라고. 옥상 그린. 아, 옥상 그린, 철책 그린. 아, 또 그 그런 관, 거 잘하죠. 관사색 있죠. 관사색, 돼지색. 네. 관사색. 아, 진짜 최악이다. 관사색 최악이야. 에, 관사 뒤, 핑크. 네, 돼지색. 야. 야,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8. 저는 디자인에서 이제 흑백금 때문에 하나 올려서 아니, 너무 이뻐요. 82, 선생님이 82, 81, 81이었는데 네. 이번 시간에 8282로 총점 평균 82점. 82. 지난 시간에 82.67이었거든요. 은총 씨가 없어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났습니다. 네. 82점이 나왔습니다. 쳐보니까 네. 은총 씨가 이렇게 점수를 많이 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또 지난 시간에 듣고 주는 점수랑 네. 이제 치고 주는 점수랑 조금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네. 총점은 똑같긴 했는데 네. 사운드가 더 올라가고 이런 의미가 네. 좀 있었습니다. 아, 화끈하네요, 기타 자, 이거. 이렇게 오늘 멋있는 기타들 깁슨과 또 팬더도 네. 이렇게 아. 두 개씩 오늘 멋진 기타들 잘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은 팬더 티셔츠를 입고 오셔서 네. 네. 깁슨 기타를 리뷰를 하셨는데 뭘 입고 오라는 거야 이거? 팬더 깁슨을 두 개씩 주면 뭘 입고 오라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티를 두 겹씩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네. 다음번에는 또 선생님이 어떤 티를 맞춰 입고 오실지 그것도 사실 굉장히 그 선생님 어떤 뽑기 운을 실험해보는 예, 느낌이라 네. 기대가 됩니다. 이분 다음에 네. 뭘 찍을지 오거든요 항상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미리락도 좀 입고 있어요 제가. 네 그렇군요. 나의 운. 그날의 운세야. 네. 오늘의 운세는 네. 절반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